뿌리면은 그들을 이해해 주시오. 진동을 감지할 수 없는 생명체 앞에서 진동으로 대화한 것은 예의에 어긋나. 와, 진동 없이도 대화할 수 있어 너네. 우리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소리로 대화하고 있어. 프리맨을 욕하고 싶은 경우는 제외가 되어 이렇게 하시오. 아골 갈랄롱 디아. 야, 보르티고트 진짜 잘 만들어. 귀여워. 티아 티아 안녕하세요. 지금 챕터 샌드 트랩 모래 트랩이라는 챕터고요. 아직 요 뭐죠? 차 타는 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타야 끝나는 거죠. 자, 요렇게 좀비들 처리해주고 여기 내리면은 뭐 아이템 파밍 같은 게 좀 가능한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니까 뭔가 길이 있는데 들어가 볼까? 오, 쉣! 저 녀석들한테는 뭘 먹이면 좋을까? 권총. 아이언 사이트가 형광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오케이, 파밍이 가능하고요. 요거 요렇게 치우면은 문이 열리겠다. 좀비한텐 역시 샷건이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클리셰라고 하나? 그런 게 있죠. 좀비한텐 샷건이 약. 아, 너무 깜빡깜빡거리니까 좀 불안하다. 와! 요 녀석이 있었네. 오케이. 좋습니다. 온다. 그 녀석. 저 달리는 녀석 온다. 자, 대기. 대기. 붐. 달리는 녀석 다 잡은 것 같은데? 야, 근데 여기 권총은 다른 총들에 비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슈르탄. 오케이. 자, 가봅시다. 요거 파워 쏘면은 치울 수 있나? 안되네요. 어떻게 가야되지? 그러면 중력건으로? 아, 중력건이 엄청 세네. 오케이, 됐구요. 여기 위에 한번 조사해보고 갑시다. 자, 맵 로드가 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 맵 로드가 없네요. 자, 어쨌든 여기로 나왔고 퀵 세이브 한번 하고. 오케이. 너무 약해. 이것도 중력권으로 좀 치워야겠습니다. 이거 안 치워지네. 얘를 치워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광활하다. 바다네. 바닷가네요. 해변로네. 마치 동해바닷가를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 저기 뭔가 집이 하나 있네요. 가봅시다. 콤바인다. 오케이. 어떻게 24발짜리가 있지? 오, 여기 좀 특이한 맵이다. 묘지가 있고요. 오, 배가 있는데? 저기 한번 내려가 볼까? 여기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 우와. 그냥 재미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뭐 딱히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아이템이 있네? 요거는 람달 로케이터 안 되나?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여기 타고 가는 게 되려나? 귀찮은데? 허잇! 안 되네요. 오, 된다. 나이스. 이 집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관총. 오케이, 콤바인 무기. 여기 문이 있어요. 오, 잠겨 있어. 저기 뒤에 구멍이 있네요. 집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구조가 유행인가? 이 도시에는? 오케이. 뭐야 여기? 석궁이 있고? 어! 이 녀석들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가! 나가! 아, 개빡치네. 아, 퀵 세이브. 이 녀석들을 어떻게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 떠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 있고. 근데 이런 오픈월드식 약간 맵 구성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자기가 플레이 타임을 늘리고 싶으면은 늘릴 수 있도록. Shit. 이거. 거리가 안 되네. 석궁으로 맞출 수 있나? 오, 보인다, 궤적이. 안 맞네? 왜지? 오, 맞췄어. 재밌는데? 약간 낙차를 잘 계산하면은 쓸만한 무기일지도? 오, 쉣. 얘네들 싫어. 더 있었구나.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더 있었어요. 와, 여기 뭐야? 와!
집주인이 있었네. 여기 위에 한 명 아직 남아있나? 죽었네요. 아직 더 있는 것 같은데? 어, 개쫄았네. 와, 여기 그래도 콤바인 복지가 좋다.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복지가 좋네요. 저기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어! 내 화살. 아, 이거 철근으로 만든 화살이구나. 난 소시지, 그 H3VR에서 봤을 땐 소시지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화살인 줄 알았는데 그 얇은 철근 그걸로 만드는 거네요. 오케이, 자 총알 파밍하고 갑시다. 오케이, 여기로 가는 거겠죠? 아우치, 자동인가 보네. 나는 콤바인이 켠 건 줄 알았더만. 아, 이제 제발 끝나라 자동차 운전. 오, 떨어질 뻔. 또 콤바인이겠지? 오, 여기는 이제 못 지나가겠는데? 드디어 끝인가? 여기는 뭔가 콤바인보다는 우리 인간 캠프일 것 같은 느낌이. 어? 저 뭐야? 콤바인 지원군인가? 홀리 쉣. 그런가 본데? 저기 뭘 내려놨어요? 콤바인이다. 아,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저기서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건가? 아씨, 사거리 겁나 짧네. 6, 5, 4, 3, 2, 1, 대시, 대시. 이거 요거 쓰자. 요 총이 임마? 어? 무제한이라고? 아니야? 끝난 것 같은데? 콤바인 무기 먹고. 오케이.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되지, 근데? 이거 차를 들고 가는 게 아닌 건가, 이제? 일단 좀 둘러보겠습니다, 이 맵을. 아, 근데 하프라이프 이 멀미만 빼면 참 재밌는데 이 멀미 어떻게 못하나? 이게 저는 이제 이 챕터가 거의 끝나가서 더 이상 멀미가 날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빨간색이네요. 여기를 뭔가 켜야 되나 본데 전선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좀 아쉽네요, 그 멀미를 잡지 못했다는 점이. 와, 이거 뭐야? 스토리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난이도도 쉬움으로 하면 딱 적당한 것 같고. 이거 뭐야? 와, 이거 이렇게 잠수도 돼?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이거를 열려면은 뭔가
이 전선을 연결, 이 전, 전원을 켜야 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이, 빨간색이. 아, 여기 배터리를 끼워야 되는구나. 찾아야 되네. 나, 어디 있을까, 저게? 아, 방금 그거 쓰는 건가? 걔네들 두 마리? 아,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러면은, 다시 불러와야 되겠네. 아까 걔네들을 쓰는 것 같아요. 아, 이러면은, 나가립니다. 다시 불러와서. 어, 저기 있다. 야, 너 와봐. 이거 여기 쓰는 것 같아요. 아니네? 한번 쏴볼까? 아니네요. 좀 확실해 차 있었는데. 확실했는데, 저게. 여기 들어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면 배터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디 있을까? 어딘가에 잘 숨겨놨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있으려나? 야, 저거 뭔데 저렇게 안 떨어지지? 아주 균형 감각이 잘 맞춰져 있네. 배터리를 찾아라. 어, 여기 하나 있네.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어, 엄청 쌩뚱맞은 데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차는 여기로 점프해서 와야 되나봐요. 와, 이 뭐야, 이 트럭 바퀴. 탱크 바퀴인데, 거의? 어, 여기 있다. 나이스. 자, 요렇게 끼워 넣으면 문이 열립니다. 나이스. 이제 차만 들고 오면 되겠는데. 요 트럭 움직이긴 힘들 것 같고. 저기로 점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퀵 세이브. 자,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우후! 낀 건가? 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오케이. 나이스, 좋아. 처리했습니다. 고고! 자, 또 다른 터널. 아, 웹을 정말 잘 만들었어. 오케이, 맵 전환. 이번 챕터 끝나려나?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 오케이. 자, 아직도 동해바다를 따라서 오고 있고요.
뭔가 마을이 있는데 콤바인 있겠죠? 여기 잠깐 주차. 저 콤바인 아니야? 아, 우리 팀이구나. 오. 아군의 기지로 왔나 봅니다. 프리맨 박사님. 여기에요. 해냈군요. 라디오 전파 포착 중이었습니다. 박사님 차를 찾고 있었어요. 차를 차고에 넣어요. 차고? 아, 여기? 여기 차고야? 보잘것 없는 차고네요. 차를 차고에 넣어요. 참을성이 없는 편. 박사님,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절벽에 따라 비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일단 저 공격부터 막아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와 같이 싸워주시면 다들 사기가 높아져 이길 수 오케이. 있을 겁니다. 웨이브 막기인가 봐요. 아, 이런. 드롭십이 온다. 드롭십. 나 이거 있거든. 이걸로 뭐 격추 가능? 오 쉣. 격추는 안 될 것 같아요. 어, 한 개 어디 갔어? 아이 좀 어렵네요 이건. 협동 작전 너무 좋고. 어디 있냐? 드랍십 또 와? 드랍십 어디야? 이번엔 제대로 격추시켜봐야지. 오케이. 문 열리면? 어? 젠되는 방식이라서. 포탄을 쏴도. 딱히 그게 없네요. 드랍십 또 와? 오케이. 다 썼다. 허허, 내 다리. 옷이 좀 아픈데? 야야 니가 막으면 어떡해. 또? 와 너무 많이 온다. 이 총알인 것 같아요. 이거 마음껏 써도 돼. 드롭시 어디갔어? 저기 내리네? 등대에 내립니다. 여기 연패하면 되겠는데? 여기 연패 겁나 좋다. 이거 원거리니까. 어디 어디 로켓을 채워넣을 수 있다고? 어디서? 여기? 로켓 어딨어?
여기는 수류탄인데? 일단 퀵세이브 해야 되겠다. 이거 로켓 위치를 아 등대에? 오케이 갈게요. 근데 이것 좀 먹고 갈게요. 등대까지 근데 어떻게 달려가지? 저 녀석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데? 헐리 등대로 달려! 아 아껴둘걸 바로 그냥 죽일 수 있는 건데. 야 너네들 업무 해야지. 등대에 로켓 발사. 오케이. 어 여기 지하도 있네. 우와 여기 또 비밀번호 있어. 오케이.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위에 있다는 말이겠죠? 포탄이. 아 근데 너네는 얘네들 오는 거 알면서 등대 위에 안 올라가 있고 뭐 했냐? 빠져가지고 말이야.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채워넣고 퀵세이브. 야 이거 꺼져봐. 누가 이렇게 계단에 적재물 쌓아놓으래. 됐다 이제 식은 죽 먹힙니다. 얘 맞추는 건 쉽죠. 장전 오케이 초장전 오케이 나이스 클리어. 또 안 오겠지? 오케이 자 보충해주고요. 오 자 다시 내려가 가겠습니다. 왜? 이쪽이에요 박사님. 다른 무장 헬기에 발각되기 전에 절벽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절벽으로? 나 데리러 왔구나. 감동이어라. 무장 헬기가 또 오나봐. 아 여기가 이제 절벽으로 가는 길이었어? 네가 비밀번호 알고 있나보네? 저쪽으로 쭉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꼬락꼬락꼬락꼬락. 홀리 쉣. 고소공포증 있다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저거 내 차 아니야? 왜 가져가? 홀리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 오 되네. 오케이 좋습니다. 전술 재장전. 근데 이게 전술 재장전 탄이 꽉 차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느낌 보니까 이게 탄이 225발을 넘으면은 삭제되기 때문에 꽉 차 있을 때 전술 재장전 하면은 225 넘는 거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탄창을 먼저 죽기 전에 장전하고 죽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오. 누가 오고 있어? 거기 당신! 거기 당신 미쳤어? 어! 모래사장을 걷는 개미 귀신들이 쫓아온다고! 아 그래? 돌을... 아, 이런 세상에 불쌍한 라즐로 돌도 없는 친한 친구였는데 돌을 타고 가야 되는구나. 보르티곤트 캠프로 가던 중에 벌레 미끼를 좀 얻어 저것들을 쫓아내려 했는데 그런데 라즐로가 죽었으니 이제 무슨 소용이야. 요렇게? 당신이 도우려고 했다는 거 알아요.
난 여기 남겠어요. 이 친구를 위해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어서 가요. 당신이라도 무사하길 빌겠어. 요렇게? 나 잘하고 있어? 모래사장은 절대로 밟지 말아요. 개미 귀신들이 바로 알아챈다고. 요렇게 가는 거구나. 좋은 거 하나 배웠구만. 모래사장을 밟지 않아야 된다. 이거 좀 멀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 밟아버렸어. 아, 이 정도는 봐주나봐. 오케이. 어씨. 있네, 수비네, 또. 아, 근데 또 나오면은 또, 곧잘 잘 잡는데. 괜히 또 안 밟고 싶은 그런 오기가 생기네요. 호잇!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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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로 옮겨놓고,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까? 너무 먼데? 일단 여기로 간 다음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뛰어야 된다. 살려줘! 세 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오케이. 저거 가져올 수 있나? 오케이. 이것도 밟는다고 바로 나오는 것 같진 않고, 개미 귀신이. 한 몇 초 밟아야 나오는 것 같아요. 우르르르르 하는 소리 날 때. 아, 저렇게 길을 다 만들어 놨구나. 후이차. 허이차. 저기 뭔가 있는데? 비밀의 길인가? 쉣. 요런 식으로 전술 대장전. 어! 우리 팀의 잔해다. 시체 구해야 돼. 제가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 상자는. 쉣.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될 거다. 허이. 별거 없는데? 저 안 좋아져. 그냥 주먹으로 때릴걸. 허잇! 아이씨, 또 나왔네. 뭐야? 내가 안 보이나봐. 오케이. 나올랑말랑 하다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아니고 저기로 가야 되는 거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오케이, 한 마리 정도면 괜찮아. 사소해. 우후! 어디서 왔냐?
퀵세이브. 어, 뭐야 이거. 이거 지렛대 원리구나 또. 어! 씨! 걸렸어. 오케이. 이거를 날려버려야 지렛대의 원리로 갈 수 있겠는데. 아, 저 상자를 여기 놨어야 하나? 오케이. 나이스. 저기 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나올 땐 어떻게 나오지? 오케이. 파밍 제대로 했고요. 여기도 뭔가 있는데. 아, 근데 여기 다시 어떻게 올라가지? 하, 개미귀신 몇 마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으이씨! 개극혐. 날라오는 소리 개극혐. 오케이. 자, 여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데, 여기까지 가긴 너무 귀찮다. 여기 어떻게 가지? 저렇게 가야 되네요. 오, 여기 좀 복잡한데?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오, 많이 복잡하네요. 저기로 올라가는 건가? 일단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기네.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세로로. 아니, 근데 저기까지 올라가기는 역부족인데? 저기 돌로 가야 되거든요. 쉣, 쉣. 아슬아슬했다.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오, 되네. 쉣, 쉣, 쉣. 오케이. 오, 올라왔다. 오, 콤바인 무기 무제한 충전. 그러면은 요거 버리고. 어, 이거 콤바인 무기가 아닌가? 아, 맞지. 이 탄을 많이 못 들고 다니네. 여기도 모래기 때문에 디디면 안 되고. 저기로 점프. 저것도 들고 올 수 있나? 오케이. 요 정도면 안 밟고 갈 수 있다. 아닌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 에너지 충전. 쉴드 충전 잘 했고요. 으아차! 자, 여기로 오면은 보급품이 너무 충분해서. 어, 뭐가. 아, 이거 그거구나. 개미귀신 쫓는 거.
근데 저기로 가고 나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가도 됩니다. 오, 개 많아.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샷. 근데 이거 무제한 생성일 텐데.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죠? 딱 봐도. 야, 너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죽는다. 다가오면 죽는다. 다가오면 죽는 거야. 오, 못 오네. 오씨. 오케이. 와, 여기 계속? 이거 좀 빡센데? 와. 이거 돌진해볼까? 한번 궤돌 해볼까요? 일단 퀵세이브 해놓고 한번 궤돌 해봅시다. 어, 뭐야 이거? 보스전인가봐. 죽었는데 벌써? 보르티건트. 오케이. 왜 일로 오라지? 오, 이 시체로 뭐 하나? 프리맨은 미르미돈의 방향 페로포드 추출 과정을 안 본 것이 좋을 것이요. 절차가 위생적이지 못하오. 귀엽네. 설정이 굉장히 재밌죠. 내가 잡은 보스로 아이템 파밍까지 하는. 이후에도 페로포드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오. 페로포드. 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따라오시오. 이제 개미귀신한테 어그로 안 끌리는 건가? 페로포드 요건가 봐. 한번 써볼까? 이렇게 쓰는 건가 봐. 무제한이에요. 귀여운데? 님들 이거 좀 드실래요? 개미 귀신들이 더는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이 페로포드가 개미 귀신의 왕임을 나타내는 뭐 그런 건가 보다. 부리민 박사님, 개미 귀신을 잘 다루시는군요. 고럼 고럼. 부리민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오. 진동을 감지할 수 없는 생명체 앞에서 진동으로 대화한 것은 예의에 어긋나. 와, 진동 없이도 대화할 수 있어 너네? 우리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소리로 대화하고 있어. 프리맨을 욕하고 싶은 경우는 제외가 되어 이렇게 하시오. 아골 갈랄롱 갈랄롱 디아. 야, 보르티고트 진짜 잘 만들었어. 귀여워. 뭐요? 야, 이거 뭐야? 처참하구만. 선물이요. 오케이. 여기서 문을 열어주나 보다. 이제 가십시오, 프리맨 박사님. 노바 프로스펙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혼자서 간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겠지만. 개미 귀신 때를 데리고. 아, 이제 개미 귀신이 내 편이야? 프리맨이 함께 있어 영광이요. 아, 이거를 던지면 걔네들이 공격하는 그런 건가? 테스트 해보는 건가? 튜토리얼 해주는 것 같아요. 프리맨은 이제 페로포드 사용법을 배우게 될 것이죠. 오케이. 잘 들으시오. 이제 벌레 미끼로 개미 귀신을 유인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오. 그러면은 잘 하겠소.
오. 이렇게. 그러면은 데미지 신이 다른 물체를 공격하는 시험적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물체로 포를 표시하시오. 그러면은 모든 일에 발생하오. 근데 죽일 수도 있네. 오케이. 이제 개미 귀신은 내 편이다. 이거 왜 안 나와? 아, 이거를 그랩을 누르면 따라오고. 아, 이렇게 하면 던지는 거고. 이제 프리맨과 작별할 때가 되었어. 노바 프로스펙트는 바로 저기에 있어. 여기서 배운 것을 잘 기억해 두시오. 일라이벤스는 프리맨을 무척 믿고 있어. 야, 이제 무기 거의 다 모았어. 한 개만 더 모으면 되는 것 같은데. 무기가 너무 많다. 근데 가자, 따라와, 따라와. 헤헤. 귀여운데 은근. 자, 챕터 끝났나? 챕터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 글자가 뜨거든요. 새 챕터 이름. 그리고 여기 저장하는 거 이름이 바뀌죠. 아직 안 바뀌는 거 보면은 아직도. 오, 내 동료들이 모이고 있어. 좀 시끄럽긴 하다. 아, 저걸 꺼줘야 따라올 수 있겠다. 꺼줘야 돼. 따라와. 경계 외지역 진압되는 주요 부대 노바 프로스펙트. 방어선 억제팀이 해제되었다. 방어선 억제팀이. 여기 또 안 되거든요. 또 이거 해줘야 됩니다. 개미 귀신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인가봐. 어! 한발. 가랏! 나는 짤짤이 딜 넣어주고. 어, 잘하고 있어 친구들. 하고 있어. 방커놈에들, 기업 통제를 다시 재개하고 보고하라. 방커놈에들, 기업 통제를 다시 재개하고 보고하라. 오. 놈에들, 기업 통제를 다시 재개하라. 해당 구역에 발성 생물체가 포착되었다. 오케이. 빅 세이브. 자, 일단 얘네들을 해방시켜줘야 돼. 저 진동기계. 오우 쉣.